여긴데 여기서 아 잘 계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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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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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도모 순찰 돌고 그리고 독거노인지 방문하고. 네. 아. 아 여기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피곤장, 그리고 많이죠. 언제 안녕하신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많아요. 많아요. 같이 하시겠어요? 시간 되시면. 네, 네. 네. 아이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두 분 댁이 있어요. 예. 할아버지 댁이. 아 할아버지세요? 예, 할아버지 혼자. 아. 아니 그럼 그분들은 몸이 뭐 불편하고 이러진 않으시죠? 마을에는 그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 요즘에.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진짜 예, 예, 그래도. 예, 예. 왜냐면 이제... 식사나 뭐 이런 거 다 걸으실까 봐. 혼자 사시면.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도 해서 배달도 해드리고 김 반찬도 해서 하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네.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아 너무 순박하세요 진짜. 보기 좋습니다 진짜. 아 여기. 아 여기입니까? 불이 다 꺼졌네. 주무시나? 계세요. 저희도 왔어요. 주무셨어요? 아니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밤에 승객분들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뭐 늙은 사람 그렇죠. 식사나 그냥, 하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그냥 삽니다. TV 보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일로는 이제 이렇게 수고하시는. 아니 저는 별로 수고는 안 했고요. 이렇게 방범대원 분들이 진짜 네. 수고 많이 하시는 네. 겁니다. 자주 오시죠? 네.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오고는. 아이고 얼마 반갑죠. 아. 근데 아프신 데 없으시죠? 허리 때문에 뭐. 유교동남대 다친 허리 돼가지고 못 고쳐요.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계세요? 텔레비 봅시다. 아 텔레비 봅시다. 그래도 꼭 켜놓고 보세요. 눈 나빠지세요. 고맙습니다.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예.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는 것이 제 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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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는 마을이 없다가 지금 네. 가는 안경 터널? 네, 안경다리. 안경다리? 네. 거기에 또 마을이 이렇게 있는 네. 거예요? 아이고, 저 아기. 아이고, 아기 저 태워야 되겠다.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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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저 아기. 아이고, 아기 저 태워야 되겠다.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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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가야!
일로 와. 뒤에 타. 타.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타. 집이 어디야? 어, 얼른 타. 괜찮아, 타. 아니야, 타. 너 감기 걸려. 괜찮아. 괜찮아. 경찰차니까. 아니, 아저씨가 해줄게. 아저씨가.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비 맞고 가서. 세상에. 어, 몇 학년이야? 2학년이요. 어이구, 어디 학원 갔다 오는 거야? 아니야, 어디서 걸어온 거야, 그러면? 버스를 어디서 어디서부터 걸어왔어? 조동의 학교 앞에서. 그럼 뭐, 뭔 거예요? 지금 만났던 곳인데. 어. 아이고야. 집이 어디라고? 애기야,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저씨가. 안경다리 줄게요. 안경다리 다리 건너서. 어, 잘 됐다. 아저씨도 걸로 하고 있어서 지금. 아,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애기 용감하네 그래도. 혼자, 아이고, 어두운데 여기를 혼자 걸어간다고? 아저씨는 기절하겠다, 야, 가다가. 아이고. 아니, 이 시간인데 차가 끊겨요? 네? 여기는 차가 없어요. 버스가 여기 도지도 않고. 아... 여기. 여기야? 어디로 가지? 어디로? 여기? 네. 오케이, 알았어.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아니, 제가 데려다 줄게요. 우산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어디야? 우산 있으세요? 잠깐만, 애기야, 잠깐만. 우산이 없어요. 자, 가자. 어디 가자. 아, 잠깐만. 어둡다. 동생 있어? 어, 그래. 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따님이 비 맞고 등교를 해가지고, 하교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태워다 드렸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하교길이 늦을 때는 전화 주시면 태워다도 주는데. 예. 아니, 전화했어도 내가 태워보내 가면 되니까. 아, 그랬어요?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늘도 없는 줄 알고 전화 안 해. 아유. 언니 그...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놀랬지? 경찰 아저씨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이고. 동생, 네. 동생이고? 알겠습니다. 네, 쉬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안녕, 잘 자. 어, 근데 어떻게 혼자 올 생각을 다 했지? 이 길을? 어디요? 어디 집이요? 아, 요 집이에요? 요 집이요? 이 집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여기 경찰. 네, 네. 안녕하세요. 신동 파출소에서 왔습니다. 네. 오대한 승용입니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뭐, 필요하신 건 없으셔요? 고마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할머니? 뭐, 없어요. 사탕 좀 사드릴까? 없어요. 네? 없어요. 사탕 드릴까? 좋죠. 아유, 아유, 고마워요. 네. 이거 뭐가 고마워요? 할머니 혼자 계셔요 집에? 아. 아드님하고 따님은요? 집에 갔지. 아 집에 그렇구나. 다른 데 사시고요? 자주 오세요? 오늘도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낮에는 노인정 같은 데 다니세요? 안 가. 못 가요. 아, 못 가셔요. 아, 눈이 불편하셔가지고? 맨날 가봐. 내야겠지. 못 가. 한 번씩 말동무 해드리러 올게요. 예. 네. 저도 자주 올게요. 예. 아유, 고마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유, 저희가 괜히 또. 아니, 방으로 가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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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좀, 아이고, 문 좀 닫아드릴까요? 문 일부러 열어놓으신 건가? 아이고. 예. 또 올게요, 할머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예. 예, 예. 문 잠겨 있었죠? 101살이 되잖아요, 제가. 101살이요? 네. 와. 그 다정하고도 계속 한 말씀 하셨어요.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그것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 할머니도 저희가 좀 많이 찾아뵙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가 고마워요? 어디 어디? 여기? 안녕, 잘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울게요.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야.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저거는 망쳤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아 산의 분위기. 아 진짜 좋다. 아 드디어 비가 안 오네. 원래 쉬는 와 역시 아까 방 원래 쉬는 와 역시 이게 상추잖아. 상추 저게 배추. 걸음 줬어요? 줘야지 지금. 거기서 쉬하면 안 돼요. 줘야지 지금. 거기서 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 걸음 줘야던데. 걸음 줘야던데. 하지 마요. 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이 가운데로 막 쭉쭉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쭉쭉쭉. 와, 그래. 야, 이 걸음 대박이다. 어? 형 기압 있다. 응? 기압. 깜짝이야, 후지 소리 나는 줄 알았잖아. 와 대박, 와 대박 자석 붙잡았어. 후지 소리 나가지고. 야 이거 좋다. 야 오늘 이걸로 출근해야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오 좋다. 오케이 좋아. 야 너 이거 타고 출근해. 네. 어? 야 너 이거 타고 출근해. 네. 어? 아, 뭐 맨날 이래. 아, 뭐 얼마나 도와드려야 돼. 자전거도 안 되고. 뭐야? 아니 왜 강아지 서 있던 애들이 그래? 너 지쳤니? 아, 제가요? 어. 뷔페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 뷔페식으로다가 조금씩 오케이, 해볼까요? 그래. 다 까볼까요? 나는 나도 그거 먹을래요. 다섯 불 거야. 다섯 불 거야. 아니까 다섯 불도. 한도? 오케이. 나 혼자 먹어. 오브로. 이거 먹을래요? 아, 너무 먹어. 가다 보면.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아침 시간에 좀 찔리긴 한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휴, 근데 맨. 바나나 너무 이거 쌩 아니냐? 오, 좋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라고 그때 난 거는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예요. 어, 그래? 네. 오, 괜찮겠구나. 국민학교잖아. 너도 국민학교야? 아니, 중간에 바뀌었어요, 저희는. 아, 이렇게 갈리는구나. 국민 초등으로. 네. 저도 중간에 국민이다가 처음 바뀐 거고. 네, 맞아요. 저도. 나 원래 초등이었어. 뭔 소리야? 아유. 나 원래 초등이었어. 뭔 소리야? 아유. 야. 야, 너 씨. 뭐야? 뭐지, 소. 형은 소학교 아니었어요? 와, 소학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형 때는 소학교 아니야? 야, 그럼 글씨도 이렇게 써야 돼. 세로로. 아니요? 새우책 입었죠? 벼루.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교 때. 국민학교라니까. 무슨 수학교야. 사람들 놀랜다, 야, 수학교. 국민학교지. 맛있지? 예. 맛있지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형 자전거 타고 온다며. 그럼 자전거 타고 갈까? 가요. 그럴까? 야 자전거 타고 갈래? 어 나는 그냥 차 타고 갈 거야. 저도요. 저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 정말이야. 난 못하지 이걸. 아니. 야 가방을 근데... 주고 오죠. 어, 야, 네. 그래? 어, 주고 갈 거야? 땡큐. 어. 어디서 주고? 난 어쩔 수 없이 노인 공경을 하고 오겠어. 나. 네. Good time. Slept in all my clothes like I didn't care. 경준이 어디 있어? 저요? 어, 경준이 어디 있니? 어? 야, 경준이 어디 있어? 야, 너 말 통키 같아, 통키. 통키요? 야! 됐어? 예. 네. 너 길 알지? 길 알죠. 앞장서로. 제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자동차 거리 행진. 걸어온 밤. 계속 내리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막은 없겠지.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경준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고. 아우, 좋다. 자전거 타면 꽤 걸린대,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엔 점심시간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꽤 걸려. 야, 전화 안 돌아 봐봐라. 어, 태우러 오라고? 어, 트럭 씩 뒤에다 자전거 싣고.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럼 네가 가라. 트럭이요? 어. 아. 야, 좌측 봐봐, 좌측. 하늘 너무 예뻐. 구름하고. 오, 이쁘다. 구름하고. 오, 이쁘다. 아, 부르러. 계속 오르막인데요? 어우씨, 야, 이거 다 오르막인데? 계속 오르막인데. 어! 아! 어, 생각 잘못한 것 같아. 아. 아. 뭔가. 아, 너무 힘들어, 씨. 왜 이렇게 힘들어? 야, 뭐 다 운동이냐? 아! 아. 아, 힘들다. 어우, 허벅지. 어. 야, 출퇴근 자전거로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니? 야, 출퇴근 자전거로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니? 야, 출퇴근 이렇게 하면 죽어. 허벅지 죽어. 어. 이제 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이제 반? 못 왔어. 가자! 으쌰! 가자! 가자! 으쌰! 오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두 분은요? 그 저기 자전거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 장 섰나 보다. 장 섰어. 예.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걸어가자. 와, 대박이다. 우와, 강냉이 냄새 난다. 어, 진짜. 바로 튀겼나 봐. 어머니, 이거 바로 튀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 튀겨 있잖아. 와, 근데 고소한 냄새 저기까지 나요. 여기까지 나요? 네.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와. 맛있다. 어머, 여기 오일장이에요? 오일장, 다 오일장. 오일장이에요? 네. 네. 점심에 좀 사가지고 네. 우리 놔둬야 되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따 점심 올게요. 네. 네. 어머니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뭐 파세요? 순대! 오. 오! 오! 엄마 이거 점심이에요? 점심에? 네, 내가 항상 부치도 말고 네, 점심에 올게요, 점심에! 점심, 점심 여기 엄마 순대, 있다. 순대! 예. 점심 예야? 네, 점심, 점심! 와, 순대! 와! 야! 여기서부터 갈까? 네,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오면 다 해결되겠다.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구나. 야, 여기 진짜 와,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오, 맛있다. 오, 꽈배기! 오, 도넛! 오, 우와! 어, 오, 야, 이거 제대로 하는데. 이거 지금 끓은 거죠? 아, 맛있겠다. 오, 너무 고소해. 으아! 으아! 오, 너무 고소해. 으아! 으아! 아버지,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돼요? 아, 미치겠네. 아, 아버지, 저 출근해야 돼서 점심에 올게요. 야, 점심에. 야, 김밥 사 먹어야 되지. 다 해야겠다. 다 해야겠다. 아, 출근 늦겠다. 빨리 가자. 빨리. 야, 아니, 가자. 가야 돼. 야, 이따 점심에 이거 꼬보자. 네. 어. 순대 딱 먹고, 김밥 먹고, 도넛. 맞아, 도넛은 후식으로. 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름 진짜 도넛 인으로 바꾸고 싶어, 도넛. 가자! 점심 메뉴 결정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순경하고 강순경이 어저께 여성 자율방범 대원들과 함께 그 우범지역 순찰을 돌았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순찰 어땠습니까? 특이 사항은 없었고요. 예. 그 비 오는데 이 학생. 그 비를 맞고 하교하는 걸 발견하고 저하고 그 자율방범대 원 대장님하고 같이 순찰차에 태워서 집까지 무사히. 그리고 눈이 불편하신 할머님 댁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 101세. 어, 101세. 어, 신동에서 최고 나이가 많으시네, 그죠? 네, 그래서 100세 때 마을에서 산치해드렸다고. 혼자 사시는가요? 네, 혼자 사셨습니다. 독군 노인이시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네. 또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순경이 이제 제대로 이제 순찰 근무를 한 게 그냥 지나치는 순찰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그렇지? 뭔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민들에 봉사하시고 예.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예. 하여튼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세 번 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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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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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틀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한 가을, 완전한 가을 날씨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신호발소 김사연입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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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율 어디 있는 거죠? 천포리,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쪽에 최근에 또 뭐 염소 도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순찰도 돌고 그 저 선생님 대신에 저희가 저 염소 그 사료라도 좀 주고 오겠습니다. 저 염소 그 사료라도 좀 주고 오겠습니다. 예예. 사료를 준다고? 30까지 사료를 드셔야 되나? 염소가 사료를 드셔야 돼. 사료를 드셔야 돼. 이게 신고인가요? 신고는 아니고 민원. 재민지원? 도난 사건은 아니죠. 그 저번에 38국도 주변에 염소 5마리를 몽땅 싣고 간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요? 누가 치러 갔다고요? 절도범. 훔쳐 갔다고요? 아, 절도범이. 아침에 나니까 염소 5마리 다 없어진 거야. 네. 이게 바로 여기 이제 38 전용도로 예? 여기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여럿이 좀 어디 좀 출타해 계시다고 일단 뭐 사료 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염소 또 도난 예방도 하고 거기는 우리 이제 박상호 주임하고 오대한 순경 이찬 순경 그렇게 좀 세 분이 나가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쪽에 가는 길에 좀 순찰도 도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번에 왜 도난 사건 났던데 그쪽에 다 농장 산팔도로야? 네 산팔도로 쪽에 그것도 한번 들렸다가 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 출발합니까? 지금 출발하셔야지. 식사 시간 있는지 풀을 주라는 거죠? 풀을 그거 뜯어놨다는 거야. 네. 이렇게 무져놨으니까 네. 한 두 뭉태기 정도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풀을 주고 적당량을 염소를 보면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떤 애 많이 먹고 어떤 애 조금 먹고 어떤 애 다이어트하고 아니 염소 그냥 주시면 쟤네들이 알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안 먹죠? 그중에서 오대환 같은 염소가 있으면 그 친구가 많이 먹겠죠. 누가 있으면 그 친구가 많이 먹겠죠. 시전준 염소가 있으면 양보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염소들도. 알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자 박경희님 하시죠. 네 가시죠. 이승경 가지.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게. 다녀오십시오. 염소 조심해요. 염소요? 오승경님이 막아주시겠죠. 오승경님 왠지 염소 약 올려가지고 저거 한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녀오지. 그러지. 사실은 여기 신동에 얼마 전에 얘기는 들었겠지만 염소도둑이 실제로 있었어요. 염소도둑들 같은 경우에는 염소 작잖아요. 승용차에 도 훔칠 수가 있어요. 소처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에 다섯 마리 이상 들어가고 뒷좌석에 때려넣으면 스무 마리 정도 그냥 들어가요. 염소는 올무로 걸어갖고 케이블 타이 두 개만 있으면 한 마리씩 훔칠 수가 있어요. 근데 꾼들은 능숙하게 훔쳐요. 다섯 마리 훔치는데 실제로 훔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트럭에 염소를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CCTV로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찾아주고 싶은데 차가 너무 많아. 38국도로 가지고 한두 대가 지나가면 잡겠는데 여기 메인 도로가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천 대가 지나가니까 6시간 동안 여기서 점소 도난이 일어나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둑놈들이 여기 차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거? 이거요? 19일... 할아버지가 엄청 저거 한 현장이 여기였어.
봐봐. 여기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여기를 넘어서 허술하잖아요. 여기 다섯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실어 가는 거야.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 대놓고 여기서 염소만 다섯 마리만 실어 갖고 그냥 가버려. 시시도 이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갖고 그때 여기서 현장에서 케이블 타이하고 그런 게 다 발견이 돼갖고 우리가 감식을 올렸는데 나온 게 없어. 잠깐 끼고 하니까 좀 안타깝죠. 여기가 그 현장이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염소를 살고 있었는데 이거 싹 다 실어갔구나. 너무나 좋다. 지금 명절 마치니까 진짜 염소 많이 키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 도둑 같은 거는 특히 이런 도둑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19일, 20일 경 사이에 발생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돌아다니면서 염소 보이면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소도 마찬가지, 염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농산물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습벽이 무섭다고. 그것만 훔쳐.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염소, 소 다 털어가요. 시골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싹 돌아다니면서 보이면은 밤에 와가지고 싹 실어가. 지금 여기 새벽처럼. 사람들.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이거 밤에 여기 차 대면 누가 알겠어요? 지금 가는 농장은 큰 농장이라고요? 네, 염소가 좀 여러 마리 있는. 예전에 여기가 한번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염소를 풀어놓고 키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염소가 때돼서 밥 때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잊어먹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제 다음 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여러 마리가 안 들어왔나 보죠? 다 안 들어온 거죠. 아? 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걔네들도 동물이. 그거 대장염소에. 그치. 대장염소에. 대장염소가 삐뚤어진 거야. 오늘 장사하지마. 야, 마음껏 먹어. 아, 귀엽다. 야, 마음껏 먹어. 오늘 집 안 들어가도 돼. 하늘이 정말 푸릅니다. 네. 우리 둘이 타서 차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빼줘야 돼. 여기 뒤차 안 올라오네. 갑자기 의심을 한번 해봤어. 저 차에 혹시 염소가 실려있진 않겠지?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트렁크 있잖아요. 네. 염소 뿔 있잖아요. 네. 만약에 차 트렁크에 실으면은 뿔로 콕콕 받잖아요. 받다 보니까 볼록볼록 티 나와요. 좋아. 염소 우와. 풀어놨네. 우와, 진짜 크네. 여기 정말 산에서 그냥 풀어먹여도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염소 주인만 만나면 되지. 어디 계시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염소 주인만 만나서 지난번에 잃어버린 게 어떻게 됐냐. 네. 어디 갔다 안 들어왔냐. 조심해라. CCTV 확인해 보고요. 우와 천지가 선지가 똥이다 똥.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미안
아니, 아니요. 저쪽에 주인 어르신인 것 같은데? 저쪽 분? 안마기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뭘 그래, 겁을 내? 일로 와!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